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보면 암세포,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와 이 T세포의 면역세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암 환자의 몸에서 혈관에, 피 속에 T세포도 있고 암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만나요. 만나면은 이 암세포, 무슨 세포든지 모든 세포는 다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암세포로 그랬죠. 이거를 암세포. 자, 여기 이제 T세포, 노란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좀 부분을 확대해서 봅시다. 보면, 여기 이렇게 T셀, 그래서 이게 T세포라.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 암세포가 요게 이 갈색 주민등록증입니다. 요게 암나라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암나라 국민이요. 그리고 그렇게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을 이 T세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이 T세포 표면에 이 보라색 이런 구조를 수용체라 그럽니다. 이 수용체는 다른 세포들이 혹은 세포 바깥에서 이 T세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 이 T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인식하는, 내가 방금 만난 세포가 예를 들어서 대장암 세포였구나, 혹은 림프암 세포였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T세포가 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 아하, 이 암세포의 신분을 recognition, 그렇죠. recognition.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식 신호만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암 환자의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물론 암세포가 T세포에게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하면 이렇게 악수를 딱 하고, 자네는 암세포구만. 그러면 내가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이는데, 암 환자들의 몸에서는 그걸 T세포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면, 일단 악수. 암세포구나. 요새 살기가 어때? 살기 좋아요, 그래야죠. 살기 좋아요, 그러면, T세포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나는 살기 힘들어. 우리 주인이 자꾸 술 처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과로하고, 엉망이야. 나는 진짜 죽을 지경. 그러니까 너는 살만하지. 우리 주인이 너 편인 것 같아. 그래, 하여튼 잘 살아. 그리고 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를 안 죽여요. 자, 거기에는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 그 이유는 눈치를 딱 살펴보니까 이 주인의 뜻을 감지해보니까 아이고 마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 에이, 그래서 뭐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어. 그런 뜻을 T세포가 감지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생각이 별로 없어. 아시겠죠? 어. 여러분, 어떤 경우에 T세포가 여러분이 어떤 뜻을 보내면 생체 전자파를 통해서 T세포에게 보내면 아, T세포가 그래, 암세포를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뜻을 보내면? 에이? 어, 그렇지. 아, 아,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 있고, 어, 유전자는 변하니까,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죽이면 날 수 있겠네? 라는 그러한 신념, 믿음, 아, 확신이 생기면, 그렇구나. 그러면 해봐야지. 그럴 때, 암세포는, 아, 아니, T세포는, 아, 우리 주인이 아직도 누구 편이구나? 내 편. 만약 T세포가 느끼기를, 아, 우리 주인은 내 편이 아니고, 암세포 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악수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어, 잘 살아. 어, 어, 어. 그럼 암세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 세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보라색 수용체가 있나 하면 이 또 T세포의 표면에 이 CD28이라는 또 다른 수용체가 붙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CD28. 그 이 수용체는 뭐 하는 건지를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이제 만나서 T세포가 만나서 악수하고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암세포가 뭘 하느냐고 하면 여기 보면 B7 그렇죠?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아마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T세포에 CD28이라는 창구에다가 이 서류를 접수를 시켜요. 접수를 시키면, 아, 접수를 시키면, 자, 여기 보면, 이제 recognition, 이건 인식입니다. 그렇죠? 인식은 벌써 여기서 했잖아요. recognition. 그 다음에, 인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긴 뭐라 그래요? 요 CD28을 통해서 받는 신호가, 요 시그널은 신호거든요. 자, 인식, 과 그다음에 뭐예요? activation. activation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활성화란 말입니다. 활성화. 쭉 죽어 있던 T 세포를 활성화해서 자기를 죽여 달라는 신호를 보내.
암세포가. 네. 그러면 그때 T세포가 이런 파란색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의 파괴가 일어난다. 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내면적 상황, 내면적 환경이 달라지면 모두 함께 달라지면 더 좋고 외부적 환경이 같이 달라지면 더 좋고 즉 뜻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암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암세포도 이 주인의 뜻이 이제는 누구 편이 돼버렸어? T세포 편이 돼버리고 자기 편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 입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살아갈 장래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암세포가 이렇게 일찌감치 사망 신청서를 접수, 민원 창구에 접수를 시켜.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아무리 봐도 장래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죽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망 신청을 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T세포를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각 하나의 변화. 자, 지금부터 내 생각을 바꾸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사망신청서를 언제 제출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세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지금은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 사람 뭐 며칠 안 가면 또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암세포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암세포는 자,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인내하고 일단 이 T세포들이 활발해졌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자? 쉬자. 그래서 암이 동면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연막을 치고 T세포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을 만들어서 치고 숨어버려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암 동면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암이나 암세포나 T세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는 다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그 뜻 그리고 선택. 과학자들도 결국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에 따라서 변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선택. 유전자는 더 이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한다?
정말 후성 유전자 의학, 새로운 후성 유전자 의학에 의하면, 예.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예.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것이다. 근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의 뜻, 어느 뜻을 선택하느냐는, 그거는 내가 뭘 선택하는 거요? 그 선택을 시키는 거.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힘.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힘은 그것이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명적인 진실의 영, 진선미 사랑의 영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이고, 뭐, 에이, 뭐, 에이, 아무거나 뭐 먹고 싶은 거 뭐 처먹고 죽지. 그런 생각을, 예, 그런 진짜 부정적인 생각을, 에이, 뭐, 그런 생각을 주는 그 악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투쟁은 선택의 투쟁입니다.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후에 이러한 학설이 나온 후에 또 과학자들이 어떤 그 현상을 발견했냐면, 여러분, 암 환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막 유방암 환자들,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유방암 1기다. 그러면 유방암 1기를 만약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생활 습관이나 좀 건강하게 바꾸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못 살아도 3, 4년은 충분히 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유방암이다. 일기다.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아무 치료를 안 해도, 그냥 모르고 지내도, 모르고 지내면 더 편하겠죠. 그렇죠. 4, 5년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환자가 진단을 받았다고. 이게 최소한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암이에요. 자, 유방암 1기에서 2기로 가고, 또 3기로 가고, 4기로 가고, 그래서 또 퍼져서.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요. 암이란 게 그렇게 막 후닥닥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후닥닥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의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빨리 나빠졌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1기로 진단을 딱 받았어. 그런데
뭐 아무리 못 살아도 3년은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3개월 후에 막 가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됐나? 나중에 소식들 보니까 감이 온 온몸 퍼졌대. 그럼 그거는 급속도로 감이 어떻게 해요? 퍼졌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 힌트를 벌써 드려놨어요. 왜 적어도 3년은 갈 수 있는 암 환자가 왜 2개월, 3개월 만에 후딱 가버려? 아직 여러분 훈련이 덜 된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악령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확 받아들이면 급속도로 악화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여자들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없어도 알아. 이래서 남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물증이 없는데도 여자들은 벌써 어디에 세컨드를 숨겨놨구나 하는 그런 눈치야 뭐 여자들은 잘 채잖아요. 그렇죠? 못 채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수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에 증거를 잡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족쳐가지고 뭐 연하느니 마느니 울고 불고 뭐 자기는 죽어버리겠다 말이야. 이래서 남편이 이제 두 손을 싹싹 이제 빌어가지고 이제 용서해서 다시 살기로 이제 그런 짓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보니까 일주일 전에 뭐예요? 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여자는 죽겠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암을 진단받은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확 죽고 싶은 거. 이왕 안 걸린 김에. 예. 이게 뭐 복수를 하려도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빨리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이 너무 두, 응? 있는 데 가서 귀신 되고, 그런 복수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악령이 주는 최악의 복수. 그래서 뭐, 에이, 이제 뭐, 살아봐도 남편 꼴하지 뭐 이렇게 희망도 없어.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복수를 하자. 그래서 이게 질질 끌어서 죽기보다는 뭐예요? 후닥닥 죽어야. 빨리 죽자.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이 전달이 됩니다. 그 T세포가 그 뜻을 받고, 아, 이 사람. 뭐 일기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먼저 암세포는 신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역전시켜야 되겠습니까? 낳는 쪽으로 역전을 시켜야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환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시기 전에는 아마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벌써 뉴스타트 오신 지 한 3일 후에 암세포가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런 신청서, 사망신청서를 T세포가 접수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아직도 접수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아직도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꾸 방구석에 혼자 나오면 어떻게? 나도 진짜 나올까? 글쎄. 이제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의 암세포는 뭐예요? 좀 기다려보자. 네. 기다려. 그래서 민원 접수를 조금 그냥 서류만 만들어 놓고 민원 접수를 아직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나는 어디에 속할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 암세포가 제일 김새는 때가 언제겠어? 내가 나를 봐도 아직도 내가 긍정적으로 확 변하진 않았어. 변했냐 안 변했냐 그것도 중요해요. 빨리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내가 아직도 부정적인 경향이 많구나. 내가 볼 때 내 힘으로는 완전히 긍정적인 그런 성향으로 변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성격적으로 힘들어. 여러분, 아까 들으신 대로, 그 50년 동안 임신도 못했어. 그러면 상당히 꼬장꼬장하고 예민한 성격이면 틀려. 그리고 스트레스를 뭐예요? 많이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도, 그분이 성격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화끈하게 지금 변했지는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까칠한 구석이 보여야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민한 구석이 보여요. 그러나,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거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있냐 없냐를 검사해 가지고 너는 믿음이 이렇게 있어 보이니까 병 낫게 해 주겠다.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나는 하여튼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래하시고 웃으시고 그거를 내가 해보니까 그거 연습할 때가 안 할 때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연습 안 하면 그 연습하는 재미를 몰라요. 제가 한번 웃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서 무슨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속초로 운전해서 혼자서 그래서 심심하더라고요. 이때 내가 웃는 연습을 좀 해보자. 가지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요. 시간을 딱 가서 앞으로 내가 5분 동안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니까 그냥 덤덤하게 오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왜 안 하죠? 쑥스럽다고, 쑥스러워. 그 쑥스러운 건 누가 나보고 쑥스럽게 만들어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악령을 쓱 밀어붙이고, 재밌어. 그 보니까 벌써 5분 돼버렸어. 그래서 처음에는 5분만 하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5분이 딱 되니까 5분 더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분이야. 그래서 에이 5분만 더 하자. 재밌다 이거. 예. 네. 그래가지고 어느덧 30분을 했어. 30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에라 오늘 기록을 한번 세워버리자. 내가 30분에서 끝날 소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집에 갈 때까지 한다.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이제 최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뭐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이쪽 미시령 쪽에서 올 때 요즘은 미시령도 이제 하이패스가 돼요 되는데 하이패스 안 될 때가 있었어 그때는 반드시 또 카드도 안 되고 이게 저 뭐예요 사슬 터널이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현금으로 지불하려면 차를 세워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아가씨한테 돈을 건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되면 못 웃을 것 같아. 좀 쑥스러워. 그렇죠. 근데 와서 이제 제가 무슨 꾀를 생각해냈냐면요. 아가씨한테 돈을 건네주면서 핸드폰을. 그래가지고
집에 그중 도착해서 현관 들어올 때도 하하하하 하고 들어. 그게 48분. 알타로. 네. 예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정도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 정도 내가 성의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아,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잠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났다? 멀리서 만났어. 저기 예수가 지나간다. 이 문둥병자 10명이 아, 저기 예수가 지나간다. 그 당시 문둥병 환자들의 환자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었냐면, 얘네들은 조상 때부터 죄가 많고 본인이 지은 죄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주를 내려서 형벌로 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철저히 조건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한한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젊은 목수가 와가지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고 있는 거야. 뭐 돈도 안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최악의 병이 중풍하고 문둥병.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란 젊은 사람이. 중풍병자도 고치는 거야. 중풍병자들은 이게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한테 가면 중풍병이 낫는 거야. 그래서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하나님아, 우리 같은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이런 환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야 하나님이지 않겠어? 그건 누가 주는 새로운 생각이요? 성령이 주는 새로운 생각. 이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불쌍해서 우리를 낫게 하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래야만 자기들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야. 그든 차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문둥병, 중풍병은 하나님이 준 병이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 병을 고쳐. 그러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준 병을
어떻게 인간이 고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준 병을 저 사람이 고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뭐예요? 높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금문둥병, 중풍병은 하나님이 준 병이 아니거든. 그 누가 준 병이요? 그건 악령이 준 병이야. 악령이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악령이 준 병. 그 악령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도 저 그런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반신 뭐요? 자기들도 고쳐주실까? 라는 어떤 그런 저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확신도 뭐예요? 없이 멀리 떨어져서 뭐라 그래요?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꼴통 양이 토껴도 목자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타가지고 다 쓰고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뭐라고? 측은이. 그리고 도로 아들로 받아주신다. 그런 것처럼 아마 저분이 하나님의 시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보시고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문둥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게 두드러기인가 이게 무슨 이게 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무슨 병이냐 하는 걸 제사장이 구별하게. 그래서 이거는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돼 있어.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면 가족들하고 살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굴속이나 다리 밑이나 이런 데 가서 참으로 불쌍한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접촉을 못하는 그런 왕따 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 참 불쌍한 사람. 그런데 예수가 어느 지역에서 문둥병자 누구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글쎄 그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탁 했을 때, 예수님이 금방,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너희 낫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문둥병이 낫는 경우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받아야 돼. 우리는 문둥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은 것 같습니다.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다. 그래서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야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보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열 사람이 낫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 손에 있는 그 있잖아요. 염증이 싹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옷을 벗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막 가슴에 등에 있는 염증들이 쫙 정상으로 돌아. 예수님이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 그러니까 막 건강한 피부 세포들이 다시 재생하고, T세포들이 와서 이 문둥병균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샥 나고. 열 명이 다 뭐 회개해야 낫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그거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은 회개 안 해도, 회개해야 불쌍합니까? 회개 안 해도 불쌍해요, 안 해요? 그렇죠. 긍휼이요. 불쌍이요. 증언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이미 뭐예요? 다 놔버린 거야. 자.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다 뭐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홉 명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한테 돌아온 거야, 나은 걸 보고. 와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왜 유대인들 환자는 안 왔을까?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배웠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는, 나머지 아홉 명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은 낫겠지만, 자기는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 이 사마리아. 자기는 너무 큰 죄인.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유대인 환자들보다 뭐가 더 넘치겠습니까? 감사가 더 넘치지. 와, 어떻게 내 사마리아인에다가 문둥병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가망 없는 거야. 그런데 나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나까지 나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돼. 그러니까 그 더 큰 은혜를 이 사마리아 환자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만이 와, 돌아왔어. 감사합니다. 아홉 명은 어떻게 할게? 대박! 야, 이 진짜네 이거. 감사가 없어. 그냥 대박이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줘.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 없이 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문제야. 사마리아인 같은 이 사람은 뭐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이분의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조건 없이 대박이 터져버려서, 와, 그 예수, 와, 그 대단하대. 그냥 놔버리대.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 이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구원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술 마시든지 어떻게든지, 멋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만이 우리는 정말, 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장구 박사는 구원 조건 없이 주신다 하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건 답답한 얘기요. 구원을, 그 조건 없는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 성격에, 품성에 하나의 점도 뭐예요? 없어져야만 구원, 천국에 데려가신다 카더라. 그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조건 없는 구원을 받아본 기쁨이 있게 없게?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으면 사람 변하게 안 변하게? 안 변해. 심각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통과되면 하늘나라로 보낼 것이다. 이거는 사람 감사할 수도 없게 만들고 믿을 수도 없게 만들고 그냥 걱정하게만 만들고 나는 이래가지고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면 긴장만 합니다. 내가 내 죄 언제 다 회개했나? 그거 심각한 오류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 그게 맞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뭐 그 열 명한테 너희들 회개 와서 일단 회개부터 해.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 그런 걸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아서 그 눈이 떠져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런 것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실 것 같아. 나는 뭐, 저 뭐야, 뭐 절에 댕기다가
뭐 이제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난 믿음이란 거 이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어 여기 보니까 믿음 있으라 갑디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저기 쓴 저기 두 책이 있어요. 그 빨간 책. 그거는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조건적이 아니다를 가르치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 가지고 다 회개했냐 안 했냐 그 검사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철저히 간주해버리는 거요? 회개 안 한 죄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잘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고 제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근데 이게 참 안 통해요. 어? 답답하죠. 자,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믿음 없었어요. 자, 이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문둥병 낫고 보니 드디어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도 낫게 해 주시면서 믿음도 싹 틔우시는 분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가지고 걱정 허들 말어. 네? 네. 이래야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고 내가 누구든지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 전진 일로 가다가 이렇게 가지만 안으면 모든 것은 보장되어 하늘나라는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비타의 말이야. 그래서 부디 하나님이 믿음도 검사하시지 않고 내가 믿음 없으면은 다 믿음 가질만 하도록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빨리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까지도 치유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